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영어 대화를 바탕으로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장은 이와 같습니다. 세 가지 대화 사항인데요. 배우고 복습하고 다시 말해보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화 사항입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라고 하니까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라고 묻고 있죠. 잠깐 멈추고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네, 어려우시다면 같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배가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어디 아프다고 할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배는 자주 아프니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have a terrible stomachache. 이렇게 되는 거죠. Stomachache. 이거는 이 복통, 배가 아플 때할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냥 가기보다는 terrible. 앞에 붙이면 어떤 느낌 있죠? 뭔가 더 아프고 굉장히 아파 보이는 느낌 있지 않나요? 이 느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꼭 한국어로 딱딱딱 이렇게 완벽하게 1대1 대응으로 외우기보다는 아 뭔가 아픈데? 아, 나 너무 아픈데? 그냥 stomachache 하면 상대방이 내 의도를 완전히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아. 그럴 땐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 그 느낌 확실히 살죠? 혹은 이렇게 terrible 이 정도 표현 넣어주시면 그 느낌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입을 조금 더해서 I have a terrible stomachache. 한번 더 해볼게요. I have a terrible stomachach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표현도 한번 해볼게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아프다고 할 때는 뭐 괜찮아? 뭐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할수 있고요. 조언, 재언, 네, 재언이라고, 뭐, 제안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가끔씩 한국어도 헷갈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어 헷갈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한국어도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편하게. 항상 말하기는 편하게 해야 내 실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가장 먼저 우리가 제안을 하죠?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 해봐. Why don't you? Why don't you? 떨어뜨리지 말고 한 번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 단어 단어가 아닙니다. Why don't you가 아니고요. Why don't you? Why don't you? Why에다 강세 주면서 약간 와 든추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원어민하고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원어민이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는 건 Why don't you인데 저 표현은 뭐지? 라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소리도 우리가 조금 신경 써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go see a doctor라고 했는데요. 원래 표현은 go and see a doctor. 근데 and를 그냥 생략해 버린 겁니다. 가서 see a doctor. 이게 진찰을 받다. 의사를 이렇게 본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진찰 받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벼운 질병으로 병원을 갈때 있잖아요. 뭐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여기 조금 까지거나 귀가 좀 아파서 가거나 이럴 때는 go to the hospital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길래 병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받다라는 표현에 see a doctor 이 표현을 외운 다음에 사용하는 거더 추천해 드릴게요. 뭐 진짜 너무 아파서 막 진짜 막 수술하러 간다 아니면 어디 진짜 크게 진료받는다 그러면 물론 go to the hospital도 괜찮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see a doctor이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제가 만약 머리가 너무 아파요.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허리가 너무 아파서 미치겠어요.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이렇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연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한 다음에 말한다. 우리가 해외에 가서 어학연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대체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계속되는 복습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배가 너무 아픕니다. I have a terrible stomachache. 네, 다시 한번 연기해 볼게요. I have a terrible stomachache. 네, 저는 지금 발연기 중인데요. 네, 제가 한국어로 얘기할 때 워낙 이 감정을 좀 절제하면서, 배가 좀 아픈데?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감정이 너무 조금밖에 안 돼서 이게 외우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과장된 느낌으로 하시면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한번 조심스럽게 걱정되는 눈빛을 해볼게요.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한번 더요.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잘하셨습니다. 자, 연결해서 두 번째 대화도 가보도록 할게요. 만나는 사람 있어요? 라고 하니까 저 평생 솔로예요. 재밌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냥 솔로가 아니고요. 저는 평생 솔로, 모태 솔로. 나는 영원히 솔로일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재미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제가 외우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영어로 하면요. Are you seeing anyone? 'see' 하면 보다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지만 누군가를 만나다, 이게 좀더 확장되면 뭔가 교제하다는 느낌까지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Are you seeing? 진행형 사용하고 있죠? 너 지금 만나고 있어? Anyone? 누군가? 혹시 누군가랑 교제 중인가요? 만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야, 너 만나는 사람 있어? 이렇게.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저기 뭐 원래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거잖아요. 누구 사귀어? 만나? 결혼은? 막 괜히 궁금하잖아요. 물론 안 물어보는 게 좋긴 한데요. 조금 뭐 친하고 물어볼 정도 사이가 되면 Are you seeing anyone? Are you seeing anyone? 이 정도 표현으로 살짝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때와 상황에 맞게 물어보시면 좋겠죠? 자, 그럴 때막 나는 뭐 여자친구가 없고 평생 솔로인데 자꾸 물어봐서 귀찮으면 이런 표현 사용해 주시면 돼요. I'm forever alone. Forever. 영원히 alone. 혼자입니다. 저는 영원히 혼자예요. I am forever alone. 재밌는 표현이죠. 네, 그냥 I'm single, I'm alone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더 느낌을 살리고 싶다면 I'm forever alone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만나는 사람 있어요? 영어라면 Are you seeing anyone? 한번 더요. Are you seeing anyone? 대답해 볼게요. 저는 평생 솔로입니다. I'm forever alone. 한번 해볼게요. I'm forever alone.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이상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자, 마지막 대화 상황 가보도록 할게요. 요즘 걔뭐 한대?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새로운 책을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분명히 힘들겠구나. 네, 사실 저도 책을 써봤지만 이 책을 쓰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아, 힘들겠다, 진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즘 걔뭐 한대?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말하면, What is he doing these days?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What are you doing? 혹시 표현 아시나요? 너뭐 해?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할수 있고요. 여기서는 What is he doing? 주어 동사만 바뀐 겁니다. 네, he일 때는 is, I'm일 때는 am, you일 때는 are. 이렇게 순식간에 바꾸는 거. 지금은 조금 신경 쓸 수도 있지만 이게 반복이 많이 되잖아요. 생각하지도 않고 What is he doing? What are he doing이 아니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진행형으로 할수 있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뭐 한대 요즘? 이렇게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These days, 이게 요즘에거든요. 그래서 What do you do these days도 물론 맞지만 What are you doing? 혹은 What is he doing?이라고 하면 조금 더 뭐한데 이 시점을 좀더 좁힌다고 보시면 돼요. 뭐 요즘에라는 것도 사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요즘의 범위를 조금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What is he doing these days? 이게 요즘 뭐한데?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할게요. 그 친구 새로운 책을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영어로 하면요. I heard he's writing a new book. 계속해서 진행형 사용하면서, 네, 그 지금 책을 쓰고 있다는 지금 이 순간에 막 열심히 쓰고 있는 게좀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친구가 지금은 뭐밥 먹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쓰고 있대. 예전에는 좀 놀다가 요즘 좀 열심히 쓴대. 이 정도의 느낌으로 좀더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부터 보면 I heard 나 들었어. 뭐든지 내가 들은 정보를 얘기할 때는 I heard를 문장 가장 앞에 붙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문장 주어 동사 쭉 가시면 돼요.
He is writing a new book. 그는 쓰고 있습니다. 새 책을. I heard he is writing a new book. 한 번 더 천천히 해볼게요. I heard he is writing a new book. I heard he is writing a new boo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분명 힘들겠구나. 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It must be hard. 제가 사용한 표현이 뭐죠? Must입니다. Must. 이거는 강한 느낌이에요. 추측 중에서도 뭐 그렇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눈이 위로 올라가면서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틀림없이 분명히 90% 정도의 확률로 힘들겠다. 이게 must입니다. It must be hard. It must be hard. 진짜 힘들겠다. 자, 이 느낌을 살려야 돼요. 조동사는 느낌 동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It must be hard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그 느낌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게 돼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고 잘 못하더라도 느낌 정도만 살리는 연습을 하면 지금은 첫 번째지만 다섯 번째, 열 번째 가면 갈수록 반복이 될수록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t must be hard. must에 강세 주면서 다시 한번 It must be hard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야, 요즘 걔 뭐한대? 영어로 어떻게 했죠? What is he doing these days? 한번 더요. What is he doing these days? 그러니까 그 친구가 새로운 책을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I heard he's writing a new book. 밑에 것도 같이 해볼게요. 분명 힘들겠구나. It must be hard. 자, 다 같이 BC 한번 다시 해볼게요. I heard he's writing a new book. It must be hard.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 1인 2역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What is he doing these days? I heard he's writing a new book. It must be hard. 굉장히 어색하죠? 제가 만약 뭐 드라마 같은 거 하면 네, 주연은커녕 조연으로도 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감정임을 섞는 거기 때문에 못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용기 내서 해보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숙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걔 뭐한대? 조금 전에 배웠던 표현이죠? 네, 전체 문장 다는 아니더라도 한 문장 정도라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만들어 보신다면 네, 이게 느낌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거에서 내가 한번 직접 써보는 거죠.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아주시면 나중에 실력 차이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댓글로 마지막으로 한번 남기는 거 숙제로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